자, 아까 마시브에서 지금 80g대 지가로 그냥 노멀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브라 야광띠가 있는 노멀 스타일이고, 이걸로 해서 시작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80g인데 지금 물이 살짝 죽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80g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80g으로 낚시를 제가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좀 털렸기 때문에 랜딩할 때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실수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자, 지금 물이 많이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한번 다시 끌어올려서 잡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쫄짝 살짝 짧은 듯한 저킹이 물어서 다시 한번 더 연출을 한번 해줘보고, 액션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도 대상어종이 아까 다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람 살짝 낮췄고, 색깔도 실버 지브라로 변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이스 비거리. 이런 거 물어줘야지. 좋습니다. 지금 비거리 좋습니다. 어, 빠졌다. 아, 히트. 그렇지. 자, 80g 지가로 노말. 자, 미스 바이트 한번 나고 다시 반응이 왔습니다. 아, 먹기 오른쪽으로 갑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어이씨. 아, 필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절로 가야 돼. 자, 부시리가. 으쌰, 부시리가 모두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자, 아까도 이런 비슷한 사이즈인데 지금 여기가 랜딩하면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바위들이. 그래서 파도도 넘실넘실, 아래가 미끄럽기 때문에 랜딩하기 좀 어려운데, 자, 이번엔 조금 무사히 랜딩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작은 사이즈 부시리입니다. 그래도 한 수 이렇게. 자, 아까처럼 매시브의 바이트를 받았다가 제가 스타일의 변화를 한번 다시 줘서 이렇게 지가로 그냥 노말에 80g 색깔의 컬러도 한번 변화를 줘서 바이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지가로 요 스타일로 변경을 해서 바이트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루어 로테이션을 한 번씩 해주면 물속에 대상어종들이 그래도 회화성 어종이지만 이렇게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학습이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로테이션을 한번 해주고 바이트를 받아보시면 그 쾌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은 바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중증쯤에서 바이트를 받았고 이제 요거 하다가 반응이 없으면은 뭐 마시브나 슈퍼슬라이드처럼 이렇게 스타일 변화 한번 더 줘서 몇 마리 바이트를 더 받을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더 지가로 80g으로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이 지금 많이 죽었습니다. 요때를 기다렸는데 자 한번 더 다시 캐스팅을 해서 낚시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중층쯤에서 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저킹을 꽤 많이 한 상태에서 지금 바이트가 들어왔는데 여기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지형이어서 랜딩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 아까도 그래서 좀 터진 경향이 없잖아 있고 다시 한번 더 지가로로 전향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바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많이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층쯤에서 미스바이트 한번 나고 몇 번 저킹이 다시 울었으니까 더 띄워서 저킹을 이어가야 효과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냥 요 정도 템포. 일반적인 원피치지만 그래도 이게 속도를 조절하다 보면 얘네들한테 맞는, 그날에 맞는 속도가 있습니다. 약간 요 정도 템포에 중층쯤에서 바이트를 받았는데 지가로로 아마 한 마리 정도는 이렇게 또 바이트를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이게 루어 로테이션의 조금 중요함입니다. 메탈도 뭐 똑같은 메탈을 던져서 어느 순간에 바이트를 받는 경우도 좋지만 물론 컬러를 뭐 많이 가질 필요 없습니다. 뭐 핑크, 실버, 실버 지브라, 파란색 요정 네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로테이션을 통하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꼭 다 가질 필요 없고 그 정도만 구비해 주셔도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촬영을 나왔는데 자, 아주 기분 좋게 대상어종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지. 자, 이번에 사이즈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으쌰. 자, 아까 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좋습니다. 으쌰. 지가로 아, 다시 나옵니다. 오늘 패턴은 지가로 노말 실버 지브라 계열 요 컬러로 우와 또 절로 가네. 펌핑 하겠습니다. 일로 좀 와줘라. 그럼 고맙겠다 진짜. 아, 같은 사이즈 부실인데 힘이 정말 좋습니다. 으쌰. 도나. 아, 좋습니다. 좋아 좋아. 이거지 이거지. 아까보다 조금 더 사이즈 업된 부실이네요. 자, 로테이션 지가로 오늘은 요거 지가로
실버 지브라 80g 요거의 날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시 나옵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지가로 노말 이 컬러에 지금 반응이 들어왔습니다. 자, 실버의 지브라 계열 요 컬러에 반응이 잘 들어왔고, 지금 낚싯대는 미들급 스펙입니다. XH 스펙에 쇼크리더는 40파운드 합산 2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이렇게 훅 이제 고기가 바로 물고 반전을 하면은 이렇게 훅 달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렇게 경사진단에서는 이렇게 굴러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드랙도 풀 드랙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서 합사에만. 자, 아까 보시다시피 랜딩 아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점 유의해서 낚시를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요 정도 템포에, 그렇지, 자, 요 정도 템포에 말 나오자마자 바이트 들어옵니다. 으쌰. 바닥에서 물어서 요건 살짝 펌핑을 해서 띄우겠습니다. 자, 정확합니다. 물이 죽는 시간, 정확한 시간대, 그리고 루어 로테이션을 통해서 정답을 찾는 이런 낚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실인데 나왔다. 쬐까는 놈이 힘 엄청 세네. 야, 이제 힘듭니다. 오늘 쇼어징 TV 쉽지 않은 날입니다. 자, 지가로 그냥 노말 사이즈 바닥에서 한 번, 두 번 땅 좋습니다. 사이즈는 아까보다 좀 작지만 괜찮습니다. 자, 지가로 90g 훌륭합니다. 아, 땀납니다. 땀나. 운동으로 지금 바이트를 갖고 있는데. 자, 지금 아까 같은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회수할 때 보면은 사이드로 이렇게 치는 이렇게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부시리 방어 같은 경우가 저킹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마리수가 물속에서 쫓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이렇게 상황에 맞으면 이렇게 덥석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고, 이제 아까 같이 몇 마리가 나온 상황에서는 쫓아오다가 안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저희가 회수할 때 이렇게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이렇게 저킹이 안 맞다가 이제 살짝 이렇게 회수하려고 살짝 빠르게 팍팍 해주는 액션, 반사적인 액션 이렇게 물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영상을 한번 따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랑 같이 붙여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제주 동쪽 필드에서
이제 미들급 쇼어지깅 또 로어 로테이션을 통해서 방법을 찾고 그 방법에서 이제 마릿수까지 뽑아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쇼어지깅에서는 이렇게 많은 마릿수가 나온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처음인데 그동안 제가 노력을 안 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게 한두 마리 잡고 영상을 끊었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좋고 로테이션을 통해서 바이트 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끝까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계속하면은 또 계속 나오는데 일단 낚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마지막 공이 사이즈도 크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지그를 또 여러 가지 구비를 하셔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비를 하셔서 그날 맞는 정답을 딱 찾는 순간 마릿수가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편은 이렇게 로테이션을 통한 쇼어지깅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음 편도 이제 또 재밌는 낚시를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